안녕하세요. 잠놀자입니다. 오늘은 2루 정동 드라이버 정밀한 토크가 조정 가능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일반인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예. DIY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드라이버나 방금은 이런 임팩트 드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런 제품하고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어찌게 틀리냐면 금방 보여드린 드릴 같은 경우는 힘이 좀 토크가 되게 강하죠. 그리고 단수가 12단 정도까지 떠나도 이런 이제 펌프 같은데 방금은 파워뱅크 케이스 방금 인기 전동 배터리 인버터 그리고 기판 근데 사용하기에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토크가 세다 보니까 조금만 세게 주다 보면 구멍이 나사가 뭉개지든가 안 그러면 그 기판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자제품에 많이 하는 제품이 전자제품 조립이나 안 그러면 컴퓨터 같은데 AS 센터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ND용에서 2루 정동 드라이버 정밀 토크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저도 거기서 구매했는데 이 구매했다 해야 되나?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MD 형님이 소개하는 거 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다. MD 형님한테 부탁했어요. 내 이거 사고 싶다. 금액 돌려야 했는데 MD 형님이 일단 보내주시고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점까지 아까 계좌번호 제가 돌라고 다시 요청했는데 계좌번호 안 주시고 계세요. 뭐 더 이상 안 주면 안 좋을 거예요. 협찬해라고 생각하고 뚝딱 할 거예요. 일단 제품을 제가 먼저 언박싱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어떤 거냐? 이렇게 두 개 사용하는 장치. 저는 작은 거하고 큰 거 두 개 다 필요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두 개 있는 이렇게 전동 두 개 있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이 안에 먼저 언박싱 해보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작은 거는 이렇게 작은 거 드라이버 두 개가 있고요. 큰 거는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여기 전용에 맞는 드라이버 판매하면서 이런 비트 세트 있죠. 전용 비트 세트가 좀 같이 팔면 어떻겠나 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십자밖에 없는데 의외적으로 밸런치 구멍 있는 거 최근에 진짜 제품 분해하다 보면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이제 제품이 좀 더 호환될 수 있도록 판매했으면 좋겠지 않나 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둘 다 공급할 수 있는 토크 장치. 여기에 보면 1단, 2단, 3단이 되어 있고 스위치가 있어요. 그 휴지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보통인 거 보면 전자제품 회사에 보면 천장이 이렇게 달아놨죠. 스프링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죠. 요 뒤쪽에 보면 여기 꽂고 요것도 똑같이 인식 꼽으면 돼요. 그거 220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요 스프링은 같이 스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220 전기 연결했고 여기 이제 비트 넣는 방법은 요 부분을 꽉 조은 다음에 여기 앞에 눌리가지고 비트를 원하는 거 딱 이렇게 넣으면 빠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큰 겁니다. 여기 보면 맞는 거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면 돼요. 비트. 큰 거, 작은 거. 아무거나 맞는 거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인근 쓰는 제품들은 큰 토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스페어인데 좀 작은 걸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정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꼽아가지고 눌리면 돼요. 눌리면 작동하고 요 측면에 보면 요거 눌리면 방향 푸는 쪽 잠그는 쪽 있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제 풀 때 이제 두 가지가 중에 맞는 거 해가지고 이건 나사 풀 때 푸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무난하게 풀어줘. 이런 식으로 되게 전동 드릴보다 같은 전동 드릴인데 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손상 기계 같은데 기파이나 인가 할 때 손상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잠글 때 이런 제품을 잠글 때 최대
효과가 좋아요. 인식을 잠근다. 이게 멈춰져요. 그게 토크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잠글 때요. 이미. 그딱 맞아요. 피스 들어갈 때. 우리 전동 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힘이 돼가니까 이게 꽉 쪼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작은 것도, 근데 작은 것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중에. 인식 풀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풀고 반대로 토크 쪼아가지고, 이런 펌프 같은 것도 풀 때도, 이렇게 일정한 힘이 딱 돼야지만, 보시면, 인식이 풀린다고요. 이 나사에 큰 무리가 안 가요. 십자도 아이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너무 힘이 좋은 거 가져가면 이 나사 십자가 돼 있는 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가가 나가는 거.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풀린다고. 처음에 안 풀렸다가. 뭐냐면 이게 좋은 거 중에 임팩 역할자 탁탁탁 회전 방향으로 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안 풀렸다가 이게 다 소리 나죠? 인식 보면. 딱 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상대인 거풀수 있도록 해주거든. 임팩 역할처럼. 그럼 안 돼. 여기는. 이미 이제 이 임팩으로 다다다닥 한 소리 이제 풀리죠. 그 임팩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잠글 때도 마지막에 한두 번 딱딱 치준다고요. 그더 이상 안 치주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늘린 거거든요. 토크가 넘으면 이제 안, 꽉 잠겼으면. 근데 일반적 우리 드릴 같은 경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다닥 파고 들어가는든가 바가 나는 경우가 있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정밀한 거 작업할 때, 기파이나 이런 펌프, 안 그러면 파워뱅크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풀 때. 인식은 이제 자기가 힘이 되는 데까지만 딱 영향을 받고, 한복 임팩 기능을 가지고 톡톡 한두 번 치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작업하게 되면 이 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만 맞추면 바가 날 경우가 거진 없겠죠. 이런 데서 상당히 좋아요. 여기 딱 맞지 보면 소리가 들리란가 모르겠는데 인쇼 탁탁탁 임팩 기능 탁탁탁탁 치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반 드라이버가 딱 해가지고 딱 잠그는 것만 있거든요. 탁탁 치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 탁탁 임팩처럼 탁탁 치주는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이 기능이 좋은 이유가 인식이 됐죠? 잠글 때. 이때 좋은 게 아니고, 꽉 잠겼을 때, 풀 때, 이 임팩 기능이 있으면, 한 번에 안 되는 거 망치가지고 치주는 것처럼 탁, 탁, 탁 치주면서, 처음엔 안 풀리다가 나중에는 풀리는 거, 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냐? 제가 봤을 땐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이 작은 거원 세트만 파는 이 기계가 아니고 이거 두 개짜리 사용하는 거 건데 이 기계가 아닌 원 세트만 돼 있는 거는 이게 5만 원이에요. 이큰게 5만 5천 원이에요. 드릴 5만 원, 5만 5천짜리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힘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치면 토크가 여기서 1단, 2단, 3단으로 조절돼요. 그 웬만한 파워뱅크 같은 데 분할 때 손상 없이 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펌프 같은 경우도 힘이 부족해. 경우 토크 올리면 된다고요. 저 토크 1단이거든, 지금. 모터 소리도 상당히 부드러울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이게 분해하든가 리뷰할 때, 안 그러면 전자제품 분해할 때, 이런 전동도 돼가지고 힘 엄청 담가가지고 1단으로 돌리도 어느 정도까지거든. 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하다 보면 나사 뭉개지는 게 현상이 되게 한 번씩 많이 나거든. 그럼 되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거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DIY나 안 그러면 전자제품 풀때뭐풀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뭐 영상에서 어째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물건 받고 지금 이제 바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한참 테스트 한 다음에 촬영한 건데 테스트 하나 할수록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소개해야 되겠다. 옛날 제가 전동 제품을 되게 많이 소개했는데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DIY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한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무선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 같은 데 들고 나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아요. 외부에 들고 나가기 사용하기에는. 그렇지만 집에나 작업장에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 될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종종 자주 사용할 것 같고, 여기 전동 드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작업할 때만 쓸것 같아요. 아니면 220 되는 데는 들고 가서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 제품은 LG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랍니다. MD 형님이 그 전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테스트 하시다가, 우연히 LG에서 가가지고 핸드폰 수리나 노트북 수리하는데 이 기계를 보고 괜찮다가 여쭤봐가지고 이 똑같은 제품 중국에서 주문한 건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일제 사용한답니다. 부품은 그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근데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비싼 제품보다도 성능이 더 뛰어나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국내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 저도 지금 테스트 해본 경험에서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진짜 내가 앞으로 사용할 장비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발견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진짜 괜찮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똑같은 말몇번 반복하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DIY 하시는 분 같으면 하나 정도, 안경 파워뱅크나 뭐 자주 분해하시는 분은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게요. 엄마 정말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